믹서기에 마늘을 넣어서 그냥 물은 한컵 정도 넣고 소금 바닷물 염도면 갈아주세요. 믹서기에 갈은 마늘을 얼음 통에다가 넣어주세요. 얼리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얼려둔 얼음 가게다가 마늘 얼린 거를 넣고 바닷물 염도로 소금을 넣은 알을 갈아서 요 얼음 통에다가 넣고 이제 얼려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왔다 이렇게 하면 밑에 아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으면 각 마늘이 된 거죠. 마늘이 각 마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보관하는 방법요. 요런 통에다가 넣어서 필요할 때 밥설탕처럼 한 개씩 꺼냈으면 되죠. 만들어졌습니다. 각 얼음입니다. 필요한 요리에 한 개씩 넣으면 소금으로는 바닷물 염도기 때문에 잘 녹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시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